제 이름은 김용수 목사고요. 뭐 여러 교회 사역했지만 마지막에 끝난 그 교회, 여기 부산의 우암 이동에, 그때는 우암교회 그랬고 지금은 비전교회로 바꿔졌어요. 거기 19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. 새벽기도 가고 주일날 가고 금양로 가고 다 같이 다 가니까 목사님이 날 보고 고맙다고 그래. 아 왜요? 목사님 보니까요 노인들이 여기 가득이 모였어요. 목사님 우리 같이 노인 학교 합시다. 내가 노인이거든. 그때 노인 시대거든. 아 그거 좋지요. 그게 가지고 그때 노인 학교 세미나가 있었어요. 전국에서 모여요. 야, 그 세미나 가니까요 처음 듣는 말이야. 천당 간다. 외롭다. 또 인생의 경험이 있다. 야 이거 노하우가 많구나. 그래서 그 배운 대로 하니까 박수 쳐주고 잘한다 그러고 잘한다 잘한다 그러니까 아주 노래 부르고도 잘한다 그러고 밥 먹고도 잘한다 그러고 서로 잘한다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아, 칭찬하니까 노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. 그래서 그때 전도 많이 했어요. 하고 나도 은혜 받고 그때가 제일 좋았어요. 그러다가 내가 은퇴 목사한테 갔어요. 가보니까 이거 다 노인들이야. 은퇴 목사 노하우가 있어. 성경과 천국 가는 거야. 아, 이 은퇴 목사에 내가 응? 은퇴 목사 회장이 되면은 야 큰일 났다. 그래서 그다음에 은퇴 목사 모였는데 서울 은퇴, 뭐 이북 은퇴, 또 뭐 평양 은퇴 그거 다 가느라고 바빴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전부가 그래서 아멘일 수 없고 찬송도 우리 목사교회 와보면 찬송 잘 불러요. 기도 미리 준비하면요 다 아멘이에요. 우리 성가대 하면요 이건 무식한 너희들이 와서 배우는데 야 이거 뭐 웃긴 사람들이 왔나 했더니 열심히 하니까요 어쨌든 끝나면 박수해요. 은혜 받은 거야. 야 우리 성가대 기적이다. 성가대가 예배에 아주 중요하거든요. 뭐 목사님 설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야 우리 목사교회가 내가 볼 땐 변화가 되고 은혜를 받고 오는 사람마다 변화되고 즐겁고 웃음이 떠나야 되나. 지금도 성가대 모이면 교파 초월해서 하나가 돼 있어. 그리고 뭐 서울은 때 다 가보면요 점점 나아지는 걸 보여요. 정말 후배 목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난 첫째로는 목사가 최고입니다. 우리는 영혼을 천국 보내고 세상의 모든 어려운 문제는 목사가 복음을 통해서 이 생명을 물론 육신적으로도 구원하지만은 영생 천국 보내고 하나님의 자녀 종되게 한다는 걸 목사 이상의 더 좋은 직업 더 좋은 사명이 없습니다. 이 목사님만이 가지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목사의 이 사명이 얼마나 큰 거 여러분 잘 몰라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.